무르키면서. 예,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7월 중순 넘어가면서 일단 곳곳이 비가 오면서 첫 얼음술을 보기 위해서 대형지 최상류에 앉아있는데 얼음수위가 조금 부족합니다. 물이 조금 더 찼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래도 지금 새물찬스 얼음수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상류권의 대편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것도 외래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터가 센 곳이지만은 얼음수위 특수의 아마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다면은 마릿수나 아니면 사이즈가 받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늘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얼음수위 때는 물이 막 흙탕물이 내려오면서 물이 불어오면서 상류권 육초밭에 가장 최고의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지금 물골이 형성되면서 물골 우측에 수심 얕은 그런 곳인데 아마 물골 쪽은 약간 뭐 비가 오고 유속이 있기 때문에 물골 쪽은 조금 그렇고 그래도 수초 쪽을 보고 대편석 하는 게 얼음수 때는 최고 포인트입니다. 일단 찌만 쓰면은 좋은데 지금 좌측 한 대는 지금 톱이 다 올라와 있어도 수심이 얕습니다. 뭐한 15cm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 40에서 한 60cm 정도 그런 수심을 보이는데 일단 붕어가 붙으면은 최대한 얕은 수심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얼음수위 때는 최상류권에 일단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다 올라갔다. 둥둥둥 했는데. 이쪽이가 지금 물이 차야 되는데, 저 나무 사이. 딱 들어오는 자리구나. 예, 그리고 저거 두 대에 지금. 한 대는 비워놨구만, 놀라고. 근데 쥐가 안 쓰잖아, 지금. 그러니까 안 써서 지금. 입이 들어오면 꼭저 나무 사이하고 앞에 저거 두 대, 네 대. 안녕하세요. 부장님 밑에 계셔. 네? 입질하니까 여기 계시지 말고 입질 한번 받았어 지금. 진짜? 왜냐면 밤에다가 와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쥐가 올라갔다 뭐 내려가고 묻은 거야. 내려가 계세요. 뭐가 그러지? 와, 까딱까딱한데. 와, 까딱까딱한데. 우와, 붕어다. 오. 우와. 으쌰. 야, 낮에 한 마리 나오지네. 얼음수는, 얼음은 얼음이다. 으쌰. 오, 시야 좋네. 지금 미끼를 지렁이로 지금 전체적으로 넣어놨는데, 조금 전에도 한번 시가 올라왔다 떨어진 것만 보고, 지금 구축입니다, 지금. 아유, 아유. 우측 이 팔대, 지금 갈대 쪽에 바짝 붙여놨는데, 찌를 아주 시원스럽게 올리진 않았지만, 꼭
뻑뻑뻑뻑하고 계속 올리는 도중 천별에 성공했는데 또 오늘 첫 얼음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이즈뿐만 아니라 말수도 한번 나오면은 상당히 큰 씨알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채비를 좀 튼튼히 하지 않으면은 큰 부분을 잡았을 때 거의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채비는 카본 5호에 목줄은 합사 2.5호를 지금 썼습니다. 바늘은 진 5호에 상당히 좀 오늘 강한 채비를 써서 혹시라도 오늘 대형 부분을 걸었을 때 채비 손실이 없도록 어떤 채비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어우 힘이 자야 가만히 있어. 자 사이즈 한번 볼까요? 허리끝은 살짝 넘을 것 같네. 36 나오네. 지금 오전까지 비가 좀 많이 내렸었는데 지금은 수위가 약간씩 미세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우측 10번대 2.8강 수심이 한 거의 한 60cm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찌올림은 시원하지는 않았지만 또 지렁임 있기에 기대만큼 충분한 선박이었습니다. 오늘은 마리스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대형 사이즈가 나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잠시 고기는 보관해 놓겠습니다. 야, 수심이 안 나와서. 작고기가 있어 있기는. 살 찍어, 살 찍어. 살 찍어. 정피디 살 찍어. 야, 설마? 끌고 들어가. 아까 입질을 받은 그 10번대 입질을 살짝 올려서 옆으로 끌고 가는데 역시 배스는 찌를 못 올리고 끌고 갑니다. 오름수기 때문에 일단 수초 안쪽으로만 대편성을 했습니다. 수심이 안 나와도 수초 안쪽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아서 1번부터 26, 30, 32, 30, 38, 44, 36, 32, 24, 28, 28. 짧은 데가 24대부터 가장 중앙에 지금 44대가 가장 긴 데입니다. 수심이 지금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겨울바위 좀 덮여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일단 오름수이기 때문에 가장 얕은 수심이 확률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좌측이 너무 지금 찌가 쓰지 않을 정도로 약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대들은 그나마 붕어가 입질해지면 찌가 올라올 그런 수심. 오늘은 거의 미끼는 지렁이 위주로 뭐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 지금 한 마리가 나왔기 때문에 밤이 더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10번대가 찌올림이 아직 한 번에 쭉 뽑아주진 않았습니다. 지금 수심이 워낙 낮기 때문에 찌올림도 약간은 좀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고 끝까지 못 밀어올 수 있습니다. 아마 끝까지 찌를 보고 침질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바닥은 지금 인위적으로 물이 차기 전에 찌가 설 공간은 다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찌가 떨어진
쪽은 깨끗하기 때문에 붕어가 들어와서 먹이 활동하거나 미끼를 찾는 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비바에 박현철 프로님이 잠깐 와서 약간 대화를 나눈 사이에 지금 아까 10번대에서 입질을 받아서 붕어를 잡았는데, 아마 항상 붕어를 보면은 사람이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약간 방심할 때 그럴 때 입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나 이곳이 약간 붕어 나오면 사짝급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밤에는 조금 집중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두 대만 한번 써볼게요. 뭐 잡고기가 좀 살짝 건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금 2번 때 얕은데 지금 저기서 지금 잡고기가 건드네. 이런 옆으로 살살 끌고 다니고. 뭐 조그만 치어들이 그런가 봐. 지렁이로 막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1번, 2번은 계속 그러네. 수심 얕은데 거기. 그랬더니 또 한번 올라오면 또 사이즈가 또 더 큰 놈이 나올지 모르니까. 잡지를 막 끌고 다녀. 배스가 밤에 움직이냐? 배스가 아니라 메기네. 메기야, 메기. 배치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나온 게 메기였습니다. 메기도 냉수성 어종이라 물이 차가우니까 올라오나 보네. 야, 캠이 끼고 바로 초저녁 입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입질이 없습니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시간대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조금씩이라도 차오르면 괜찮은데 안 차오르니까
저 난리를 쳤는데 붕어가 들어갔냐고. 에이. 이거 끌고 가는 거 봐. 됐으네. 조그만 베스. 베스야, 뭐야. 메기네, 메기. 메기가 있지. 메기가 아침에 나오네, 또. 아. 실을 쫙 밀고. 올리지도 않고 끌고 갔습니다. 뱃쓴 줄 알았는데 지금 메기가 또 한 마리 떠났는데. 아, 어젯밤에 비 온 이후로 자정이 넘어서면서 지금 잉어들이 엄청 사람이 들어오면서 붕어의 길목을 다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붕어들이 거의 입질이 없었는데 아침에 아직 메기가 한 마리 떠나왔습니다. 아, 잉어들이 그 난리를 치네. 어우, 메기가 살아나려고 통통하네. 잉어 막 띠를 막 건드려 막 줄을 막 밀고 다니나 보자. 물키면서 고기가 딱 키는가 보다. 딱 그대에서만 있죠. 오. 오. 와, 이거 사자 되려는 것 같다, 이거. 오. 야, 늘지 한번 써야 된다. 오. 최고가 좋다. 아침에 또 딱 나와주네. 정확히 딱 쿠킹되네. 사다 되겠죠? 어휴. 힘이, 와. 장사네, 장사야. 지금 2번 때를 지금 미끼를 가기 위해서 살짝 지뢰를 끼고 있는 사이 딱 돌아보는 순간 지금 찌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10번이 그래도 멋있게 어제보다는 지금 멋있게 찌가 올라왔는데 그 사이즈는 살짝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바늘 먼저 빼고. 와, 아유. 최고가 엄청나네요. 사자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와, 힘이. 최고가, 이야. 42.5, 43이 조금 안 나오네요.
이런 의식적으로 순간 챔질하면서 갈대 손으로 쫙 쳐먹는 거야. 42점 넘는다. 잠깐 들어가 있어라. 첫 오름실을 느끼기 위해서 나온 이것이 비양이 조금 부족하면서 적정 수심대를 이루지 못하면서 낚시가 조금 초반에 어렵긴 했지만은 그래도 시작과 마지막에 멋진 북어 두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국지성 호우가 자주 내립니다. 항상 안전한 출조길 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보십니다. 좋습니다. 자, 가라. 자, 너도 가라.